세월호 참사가 갖는 의미는 그게 생중계가 됐다는 거죠.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가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에 생중계됐고, 그 이후에 모든 과정, 구조 과정이나 수색 과정이나 수사 과정 이런 것들이 거의 생중계, 24시간 생중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나 무능이 손에 잡히게 된 거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일까요? 정부는 유병언 일가에 몹시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절묘한 시기에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유병언 씨의 죽음과 측근들의 체포, 자수가 이어지는 것 역시 사람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일가의 온갖 신변잡기를 흘렸고 일부 언론은 막장 드라마를 받아쓰기 바빴는데요. 언론의 집중 보도와 언론의 관심 이런 거는 뭐 과도한 정도를 넘어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본질은 세월호 참사인 거지. 유병언 사건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왜 배가 가라앉는 배가 이저 침몰하는 사고가 그만한 대형 참사로 갔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본질인데 그게 실종돼 버렸잖아요. 정부는 유씨 일가의 뒷공문이만 바라보고 있고 괴담이 판을 치는 사이 정작 시급히 해결돼야 할 세월호 참사의 현안들은 묻혀버렸습니다. 싸우지 맙시다. 아직도 10명의 세월호 희생자들이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참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함께 국가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불신 속의 괴담은 사라질 것입니다.